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그림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이런 형태이자 인트를 준 거지. 연습 한번 해보자. f에다가 여기에다 별 집어넣은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x가 별이야 이제. 마이너스 1에서부터 별, 이게 x의 의미인 거지. x 자리에 별 넣어도 되고 뭐 넣어도 돼요 이런 의미.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네. 그러면 f에 2의 x-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만족하는 요 x는 요 x인 거지, 괄호 전체가 아니잖아. 요 x는 이 x잖아. 일단은 요렇게 적었으니까 이 별자리에 얘가 들어온 거야.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별 대신에 2분의 x-k가 2가 되고 이런 형태인 거지. 그럼 2를 넘기고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k-2. 케이 플러스 4. 이게 여기에서 말한 요 x이자 요 x이자 요 x랑 같은 x잖아.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3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거고.